보기만 해도 눈이 황홀한 기분. 영국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한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 속으로 초대된 것 같은 유럽풍 주방 함께 구경해볼까요? 전원사리에 로망을 실현하고자 부부가 직접 마련한 3층 목조 주택. 1층에 자리한 주방은 이 집의 메인 스폿이에요. 주방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올드파인 그릇장에는 김영화 씨가 아끼는 그릇과 소품을 진열해 두었어요. 시선에 따라 이어지는 커다란 아치형의 입구 덕분인지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유럽의 대저택에 입성하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주방에는 두 개의 조리 공간이 있는데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보조 싱크대를 들였어요. 용도에 따라 창문을 바라보거나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쪽으로 설계했어요. 주방은 바닥과 벽, 가전을 모두 화이트 톤으로 통일해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대신 앤티크한 가구와 골드 샹들리에 취향이 담긴 소품들로 스타일링에 신경을 썼죠. 주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커다란 다이닝 테이블은 자연 그대로의 거친 나무 결과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죠. 평소 가족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김영아 씨가 직접 준비한 애프터 눈티 세팅. 중세 귀족의 파티장으로 타임 워프한 것 같죠. 요즘 애정하는 테이블 웨어인 그랑시에클드 로엘 코펜하겐을 믹스 매치해 꾸몄어요. 테이블 세팅 곳곳에 눈에 띄는 특별한 소품 눈치채셨나요? 잠시 일을 쉬면서 정신없이 보내던 일상에 여유가 생기자 평생 상상치도 못했던 넋질에 눈을 뜨게 됐는데 미국 빈티지 인형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해요. 헤어스타일, 외모는 물론 각 인형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달라 모으다 보니 어느새 수납장 한 칸을 가득 차지하게 되었죠. 민트, 블루 계열화 테이블웨어를 수집하는 김영아 씨가 가장 아끼는 최애 아이템인 티포트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63주년을 기념한 2015년 에디션 디자인과 포트넘 앤 메이슨 제품이에요. 평소 차를 좋아하는 김영아 씨가 꺼낸 찻잎들. 예쁜 틴 케이스에 담겨 보기만 해도 예쁘죠. 선물 후 받은 휴롬 멀티 티마스터는 디자인이 심플해 주방 어디에 두어도 어울려요. 최대 12시간 보온이 가능해 하루 종일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답니다. 보조 싱크대와 연결된 문을 열면 등장하는 어담한 팬트리. 조리도구와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을 보관하고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있던 내 공간 속 취향 담기. 나중에 사야지 하며 기약 없이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내 품에 들이는 재미를 느끼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